철광석과 원료탄의 국제 가격이 오르면서 고로를 운영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철광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하락세를 보여온 호주산 철광석 가격이 지난달 톤당 58달러 저점에서 현재 64달러로 올랐습니다. 또 호주산 원료탄 가격도 지난달 톤당 146달러에서 이달 들어 153달러로 반등했습니다. 한편 업계에서는 원료가가 제품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약석 달이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에 싸게 사놓은 원료와 올 하반기 제품가격 인상을 고려하면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